연말이나 새해를 맞아 대청소도 하고 윈도우 PC도 깨끗하게 재설치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윈도우 10을 다시 정품 인증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품 키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당장 갖고 있지 않다면 이번 방법을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윈도우 10을 다시 설치할 때 제품 키가 없음을 선택하세요. 이전에 설치한 버전과 동일한 제품을 선택합니다. 개인용 설정을 선택해 이전에 정품 인증받았던 PC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설치를 쭉 진행하세요. 이제 다시 정품 인증을 받아보겠습니다. 설정 앱에서 업데이트 및 보안에 들어가면 정품 인증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문제 해결 링크를 클릭합니다. 최근에 이 디바이스의 하드웨어를 변경했습니다. 를 선택합니다. 이전에 정품 인증을 받은 PC의 이름을 선택하고 정품 인증을 클릭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이전의 정품 인증 정보를 현재 컴퓨터로 옮겨오게 됩니다. 윈도우 정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면 성공입니다. 정품 인증 관련 문제가 생기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문의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크몬드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